광주 충장로에서 한평 남짓한 구두 수선점을 24년간 지켜온 김상대 씨. 맛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신발 깨끗하게 신었네. 한때는 수제화를 만드는 일류 기술자였지만 지금은 낡고 헌 구두를 새 것처럼 고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구두 수선공이다. 더럽혀진 구두에 광을 내며 꼬박꼬박 모아온 돈으로 저축왕에까지 오른 김상대 씨. 빛고울 구두 박사라 불리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내 나이 18.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했던 난 집안 농사 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야, 김상대! 너 상대 맞지? 야, 이놈 이거 덕감해졌네? 용식이 형? 그래, 임마! 아, 왜? 때 빼고 강래니까 나 못 알아보겠냐? 서울이란 데가 별거 아니더라고. 형, 구두방에 취직했다며? 구두방이 아니고 임마 살롱이라니까. 임마 살롱. 내가 또 거기 재화 기술자 아니냐? 재화 기술자? 구두 말이야 임마 구두. 너 서울에 안 와봤지? 쭉쭉 뻗은 빌딩에 백화점 하며 야, 또 차는 무지하게 다녀요. 아이고, 여길 이가 사람 사는 데도 아니야. 새마을운동 시작한 지가 언젠데 꼴이 이게 뭐냐? 어? 지게작대기에 구멍난 고무신하며 에이구. 형, 그럼 나도 형처럼 서울 올라가서 취직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럼. 너 우리 사롱에서 일 한번 해볼래? 정말? 그럼 임마. 임마 내가 임마 명색이 기술자인데 너 하나 취직 못 시키겠냐? 언제든지 올라와. 서울? 예. 이 서울에 가면요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대요. 아이고 상대야, 내가 형편 되는 대로 학교도 보내주고 그럴 테니까 여기서 농사나 돕고 있어. 언제요? 이렇게 남의 농사 일이나 하면서 빚에 쪼들리면서 언제 학교를 가라고요? 그럼 서울 가면 누가 너 학교 보내준다던? 응? 괜히 아버지한테 혼나지 말고 잠자코 있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거라고요. 돈? 아이고 이놈아, 객지 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이대로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이고 상대야. 나 이대로 있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난 자식 공부도 못 가리키는 그런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요. 아휴, 이게 다 예미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다 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요. 상대야, 그러지 말고 예미하고 여기서 살자. 아이고 서울이 어디라고, 서울이 어디라고 간다고 그래요. 에? 어머님. 아이고 그러지마. 상대야. 지긋지긋한 가난에 한이 미쳤던 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네 형의 말만 믿고 겁도 없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용식이 형 모르세요? 너도 눈이 있으면 봐. 여긴 구두방이 아니고 복덕방이라니까? 어? 여기가 맞는데? 아, 참.
아, 글쎄 먼저 있던 구두방은 없어졌다니까 그러네. 서울에 오려면 뭘 알고 와야지. 아이고. 당신 뭐요? 저기요. 여기서 일 좀 할 수 없을까요? 일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아이 글쎄 됐다니까. 저 아저씨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할게요. 예? 아 진짜 사람 귀찮게. 아 글쎄 일 없대도 집으로 돌아가. 에이 저 아저씨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자종은 탈 줄 알아? 예? 어렵게 들어간 중국집에서 난 값싼 임금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 상대야. 예. 그 새로 생긴 그 구두빵 있지? 예. 그 짜장면 두 개.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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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로 와봐, 자식. 일로 와봐. 마 거기가 어디라고 임마 한물을 상대야 형 아 진짜 이거 진짜 하나 지난번에 있던 가게가 망했잖냐. 어? 나 이쪽으로 옮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서울 올라왔구나. 근데 형 형 구두 기술자라며. 아 임마 바쁘면 임마 짜장면 집에서도 임마 주방장이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뭐 기술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아이고 참. 아니 그건 그렇고 너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니 우리 살롱에서 기술 한번 배워볼래? 정말? 그럼 임마. 남자는 말이야 자고로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야. 너 이 재화 만드는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이거 돈 버는 거 이거 시간 문제다. 알아? 아, 그럼 형이 나 진짜 취직시켜줄 수 있어? 그럼 임마. 아이고 나만 믿으라니까? 진짜? 그래. 아, 진짜지? 그래. 아. 누가 너보고 본드 잡으라고 그랬어? 어? 너 엄마 너 창고 정리 확실히 했어? 그건 매장 쪽에서. 이 자식이 어디서 말 대꾸해. 너 내가 본드 잡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어? 너 말이야 오늘 일 끝나고 진열대에 있는 구두 다 닦아놔. 알았어? 예. 확실히 해? 예. 빨리 정해 마. 예. 아 형 좀 도와주라. 내가 반장 꼴통 자식 꼬내 혼 좀 한번 내줘야 했는데 말이야. 아이 형 그러고 있을 거야. 일 안 해. 야, 거꾸로 매달아도 이거 시계 빠드는 돌아가는 거야. 오늘만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되는 거지 뭘. 아 형 나 이거 빨리 다 닦고 매장 있는 것까지 다 닦아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수진하기는. 야 인마 대충 인마 먼지만 털어놓고 다 했다 그러면 누가 알겠냐? 하여튼 고생을 사서 해요 사서. 에이 진짜. 야 근데 중국집에서 일하면 진짜 맨날 짜장면 주냐? 이건 너 업종을 바꾸든지 해지 이거 뭐 더러워서 해먹겠냐고. 아유. 근데 너는 아까부터 뭘 그렇게 계속 그것만 문질러대고 있어? 아니 뭐가 묻었는데 안 지워지네. 아 줘봐. 그걸로 백날 문질러봐라 이게 지워지나. 뭐 묻었을 때는 아세톤. 아세톤이라는 거 몰라? 아세톤? 이게 다 구두방 생활 5년 만에 노하우를 한 거다. 나는 밤새도록 문질러대라. 나는 데이트를 하러 갈란다.
아세톤? 누가 그랬어? 누가 구두에다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너야? 아닌데요. 기술자들이 구두 닦는답시고 아세톤을 묻혀놨을 리는 없고. 너야? 죄송합니다. 좀 깨끗이 닦으려다가 그냥. 뭐? 어이 박 반장. 밑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건 판매할 수 없으니까 밤을 새더라도 다시 만들어. 아!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어? 죄송합니다. 아니 너 지금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걸 그냥 물파스만 바르면 그냥 지워지는 걸 그걸 아세톤을 발라가지고 얼룩을 만들어? 아이고 정말 너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알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휴.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못마땅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고칠 게 있으면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고쳐? 나 참. 너 용식이 후배라며. 너 여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 뺀질거리는 거야. 뺀질이요? 제가 언제 일하면서 요령 피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만 착실한 척 잘하다가 어? 기술 가르쳐 놓으면은 지 잘났다고 도망갈 거 아니야. 너 저 구두값 안 물어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만둘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 어? 그렇게 못합니다. 기술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 못 둔다고요. 뭐? 너 정말 네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기술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두고 보세요. 인류 기술자가 돼서 돈 벌 때까지 그만 못 둡니다. 절대로 그만 못 둔다고요! 난 그렇게 내 인생과 평생 함께해야 할 구도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 공동거 좀 갖다 줘라. 예? 재단사였던 반장님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은 난 수제어를 만드는 과정을 남들보다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톱이 빠지기도 했으며 칼날에 살점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랜 작업으로 손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는 노력의 나날이었지만 난 기술자가 되어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새 내 실력을 믿고 나에게 일부러 구두를 맞추는 단골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아주 딱 맞아요. 내가 이래서 이 집만 차는 데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어. 예. 뭐지? 여기다 리본을 한번 달아볼까? 야, 너 그 체크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 너는 그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지 네가 왜 그딴 거 갖고 고민을 하고 그러냐? 형, 형도 이제 기술을 배워야지. 야 임마, 사람은 임마 다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어? 네가 구두를 암만 잘 만들어봐라 임마. 내가 이걸 잘못하면 임마 구두 한 짝이라도 팔리나. 에이 참나. 야, 우리 시원한 맥주 한잔 하러 갈까? 됐어. 그래 임마.
이 혼자 용대라 임마. 용대 자식아.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어디 있냐고?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봐요, 박 사장. 예. 내가 비싼 돈 내고 왜 굳이 여기서 구두를 맞췄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야. 발에 꼭 맞고 이 맵시 있는 구두를 찾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구두를 짝짝이로 만들어서 배달을 해요? 아니, 그럴 리가요? 눈 있으면 보세요. 왼쪽 신발이 더 크고 예. 신발 밑창이 더 높잖아요. 이수사기, 우리 좀 와봐.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자네가 이런 실수를 했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응? 사모님, 사람의 발은 다 짝짝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오른발이 크고 여자는 그 반대죠. 사모님은 발이 잘 붙는 편이라서 좀 편하게 신으시라고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약간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서 구부로 맞춰드린 거고요. 아마 신고 걸으시면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짝짝이 구두를 신어요? 사모님, 신으시면 사모님도 몰라볼 정도로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떤지 좀 편하긴... 편하더라고. 사장님, 광주로 내려가느니요? 그 이번에 광주에 지점을 하나 내게 됐는데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자네가 맡아줘야겠어. 예? 아, 뭘 그렇게 놀래? 그 자네 꿈이 제아점 사장 되는 거라며. 아, 그건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구두만 잘 만든다고 해서 제아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아점도 결국 승패는 판매에 있는 거라고. 용식이하고 같이 내려가서 사업 소환을 배워봐. 내 월급에다가 판매 수당까지 쳐줄 테니까 내 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란 뜻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어? 짠거래. 구두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난 광주의 한 재화점 매장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 발이 너무 엘레강스하세요. 엘레강스요? 예. 아, 제가 서울 명동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봤지만 말이죠. 이 아가씨처럼 이렇게 우아한 발은 처음 봅니다. 아주 발은 타고나셨네요. 자, 베이스는 송아지 가죽에 목 길이는 앵글이고 굽은 미들이고요. 금속 리본으로 포인트를 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자, 사인 부탁드립니다.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비싸서. 아가씨, 이 작품 가지고 가격 흥정하면 격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가씨를 위한 단 하나의 슈즈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저 그럼 자존심 상해서 작업 못합니다.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서울 사장한테 전화 왔어. 어. 잠시만요. 예, 사장님. 예. 이번 달 매출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공장에 사람들을 더 뽑든지 해야지. 이대로는 안 돼요. 예, 예. 예. 아, 입금이 하루 이틀 정도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간에 의심은 많아가지고 누가 돈 떼어먹나. 어이, 어서 오십시오! 아, 너 그나저나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그러고 사냐니? 아, 몰라서 물어? 야, 아무리 살 빠지게 일하면 뭐하냐? 그게 다 사장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게 오는 손님들이 사장 얼굴 보냐? 네 얼굴 보고 오는 거지? 너 뭐 남들이 너보러 뭐 지점장 하니까 네가 뭐 사장이나 된 줄 아냐? 나 그래봐야 너는 막 월급쟁이야. 어? 죽석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
옛날에 그거 몰랐어? 아니 우리는 뭐 사장 되지 말하는 법 있냐? 여기 와서 이만하면 자리도 잡았겠다. 네가 임마 가게를 인수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딨어. 뻔한 월급에 객취 생활로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아이고 야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 은행에서 대출 좀 받고 또 이리저리 하면 다 길이 생기는 거지. 길? 아이고 답답하기는. 아니 너는 급전이라는 것도 모르냐? 급전? 아이고 놀래기는. 임마 가게만 잘 되면 그까진 거 갚는 게 대수냐? 아니 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가게 한번 차려보냐? 찬스는 기회야. 어? 사장한테 이 가게 네가 인수 받겠다고 그래. 너 이런 기회 놓치면은 넌 평생 남의 집살이 하는 거야. 너 왜 객지 나서 고생하냐? 이게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재화점을 맡아 운영하며 단골 손님과 매출이 점점 늘어나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다고요? 예. 이 점포는 어떻게 구했지만 실내 장식도 바꾸고 원재료도 구입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저희 김사장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담보만 확실하다면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보야 가게로 하면 되는 거고 도장 어디다 찍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 뭐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무리가 되진 않습니까? 지점장님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서울 본점 이름 보고 오시는 줄 아십니까? 다 제 실력 보고 오는 겁니다. 가게 열고 1년이면 원금 갖고도 남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김상대 이제 재화점 사장 소리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예 예. 그럼요. 그리고 은행 대출로도 모자란 돈은 사채를 얻어 가게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일어난 5.18 광주민주항쟁의 여파로 광주의 지역경제는 바닥을 맴돌았고 난 가게 문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고리에 사채이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재화점으로 성공을 하려는 나의 꿈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빚만 남긴 채 꺾였습니다. 정말 미치겠구만.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상대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래도 어떡하겠냐, 응? 다시 시작을 해야지. 우리 서울에 올라가 사장한테 다시 사정 좀 해볼까? 가려면 형이랑 가. 그 사람이 우리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야, 서울에 가면 뭐 비빌 데 없겠냐? 배워먹은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또 밥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할 거야. 억울해서 억울해서 그냥은 못 떠나. 너는 아직도 이 광주에 미련이 남았냐?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서울로 갈 테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임마. 작은 곳에서 일 못한다니까 그래요. 아,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요즘 손님이 없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 누가 누구를 쓴다는 거야? 가서 알아봐. 아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일한다고 성공한다면 장사가 아주 잘 될 거라고요. 예? 아, 이 사람아, 그건 자네 생각이지. 예? 대기업에서 기성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수자화를 누가 신어? 그래도 수자화를 신던 사람들은 수자화를 찾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 광주 바닥에 노는 기술자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어? 사람들이 자네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되지도 않는 실력만 믿고 까불다가 큰 코 다친 거라 비웃는다고. 알았어?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길고도 긴 방황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냐? 그냥 문경으로 내려가라. 네가 뭐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이러고 있어. 나 이 꼴로 고향에 못 내려가. 나 안 가. 야 임마, 이제 수제화 시대는 끝났어. 서울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나 오죽하면 여기 다시 내려왔겠냐? 나야 뭐 간신히 여기서 취직은 했지만 내가 뭐 너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수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줌마, 이거 구두구 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거? 나 참 기가 막혀서.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저 이거 돈 못 드려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저 아저씨, 그거 제가 한번 고쳐보면 안 될까요? 아저씨가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아저씨 기술 좋으시네요. 아이, 뭘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거 내가 굉장히 아끼던 구두였거든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기술은 좋구만. 아저씨도 수선공이슈? 아유, 아닙니다. 참나 거.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난,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이거 정말로 할 생각이냐? 구두 수선이 어때서? 두고 봐요. 나 이걸로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야, 야, 그러지 말고 너도 나처럼 그냥 적당한 구두방에 판매 사원으로 취직을 해라. 그래도 한때는 일루 기술자자 후대던 네가 이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이게. 형, 나 많이 생각해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아저씨, 여기서 자리 펴면 안 됩니다. 아, 얼른 철수하세요. 예? 아, 이렇게 아무데서 자리 펴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 모르세요? 아, 빨리 치워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이것 보세요. 아, 뭐 사람 났고 법 났지 법 났고 사람 났습니까? 법에도 눈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될 수 있어요. 네? 예. 아저씨, 저 오늘 장사 처음 나왔거든요? 며칠만 좀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아, 안 된다면 안 돼요. 아, 딱지 떼기 전에 아 당장 치워요. 아저씨! 정 이러시면 저희가 철거합니다. 그럼 벌금까지 물게 된다고요. 아저씨, 제발! 아, 거기 다리 펴면 안 돼요! 아저씨! 당신 지금 남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남의 자리라뇨? 이 사람이 누구 밥줄 끊을 일 있나? 여긴 내가 5년 전부터 닭꼬치 장사하는 데야. 조금 더 나올 테니까 당장 꺼져. 저 그럼 나오시기 전까지 제가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됐던 소리 말고 당장 비켜! 구두 수선하시게요?
세금 받으러 왔다. 예? 세금이라뇨? 야, 너 세금 모르냐, 세금? 장사할 때 내는 세금 자식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자식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야! 예, 형님. 부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야, 이 자식아. 너 장사 그만하고 싶어? 구두통이 박살나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 자식아? 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이대로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두고 보세요. 인류 기술자가 돼서 돈 벌 때까지 그만 못 둡니다. 절대로 그만 못 둔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할 거야. 억울해서, 억울해서 그냥은 못 따라. 그래, 무서워. 다 무서워. 오늘 보시면 내일 다시 태우면 되고, 내일 보시면 모레 다시 태우면 돼. 무서워. 그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숱한 고생 끝에 난 간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제가 맡긴 거 다 됐습니까? 아이, 사장은요 뭐 옛날 일은 다 잊어주세요. 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김 사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아, 근데 요즘에 왜 저희 은행에 안 오세요? 아, 요즘 푼돈밖에 안 돼서요. 나중에 돈 벌면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푼돈이라뇨. 지금 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도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요. 아, 그분들도 뭐 목돈이라 저희 은행을 찾습니까? 돈이라는 말이죠. 아주 귀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땀이 오르던 그 돈이 얼마나 값집니까? 예. 작은 돈일수록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거든요.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습니다. 근데 저쪽만 아시면은 이자가 꼬박꼬박 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도 오셔서 구두 좀 닦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48,650원이요?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매번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어우, 귀찮긴요. 이제 마감 시간만 되면 아저씨가 기다려지는데요? 우리 은행에서 아저씨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별명이요? 미스터 똑딱이에요. 똑딱이요? 예. 4시 30분 은행 마감하는 시간만 되면 시계추처럼 똑딱하고 오셨다 가시잖아요. 아이 참. 야, 상대야. 아이고, 시간 없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빨리. 아, 형. 아, 나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럼 구두 수선하는 놈 평생 혼자 살아야 되냐? 아, 빨리 오래. 아이고, 이거 꼬라. 이거 일단 입고. 아이고, 아이고, 얼굴을 아유, 그냥 형. 뭐를 이렇게 묻히고 다. 아, 손도 좀 깨끗이 닦고 빨리 오래. 형, 내가 지금 선볼 처지가 아니잖아. 처지가 아니길. 아니, 너는 그냥 잠시 가만히 있어. 아, 형, 너 왜 그러냐? 어? 너 구두 수선하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너야. 아, 나야 그렇지. 하지만 여자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잖아. 나 먼저 일어날게. 어? 야야야, 앉아봐. 아휴, 진짜.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우리 재화점에 지점장이라고 말해놨으니까 너는 이 꾹 닮은 거 가만히 있으면 돼. 알지? 뭐라고? 야야, 온다 온다. 어, 영래 씨, 어, 여기. 재화점의 지점장이라고 해서 멋쟁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탈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라니요?
아닙니다. 다음에 일하는 데 가면 혹시 저 구두 하나 맞춰줄 수 있으세요? 예? 구두 만드시는 인류 기술자라면서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까부터 말씀도 안 하시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구두를 선물하면 그걸 신고 떠난다잖아요. 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Love does not delight in evil. 아저씨,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우와, 나는 왜 이리 닦아도 이렇게 광이 안 날까? 무슨 비법이라도 있어요? 비법은요, 그냥 열심히 닦는 거죠. 아이, 그러지 말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도 처음엔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아, 예. 아, 그런데 아저씨. 아저씨, 이거 구두가 이게 뭐예요? 아이, 물만 안 세면 되는 거죠, 뭐. 뭐요? 아이, 세상에, 이거 아저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집이 구두 가게 다 문 닫겠어. 아이, 참.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네. 저기, 아저씨, 잠깐만, 가게만 좀 봐주세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적금 탄 거 축하드려요. 예. 이거 다시 넣어주세요. 예? 아저씨 또요? 왜요? 이걸로 다시 적금 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적금만 타면 뭐예요? 보시기만 하고 바로 또 통장에 넣으시면서. 아니, 설마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금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인걸. 제 말은 모으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쓸 땐 쓰고 살아야지. 큰돈 안 쓰고 사는 게 제일 소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만 보면 아주 배가 부르다고요. 자, 이거 송금 좀 해주세요. 희망보육원? 여기가 어딘데 이 돈을 보내세요? 저도 쓸 땐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를 못 들어가요. 그런 데 가면 이 본전 생각나갖고 못 가겠더라고요. 이렇게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대신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자린고비의 짠돌이라고 지금 놀리시는 거죠? 사실 용식 씨가 자꾸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상대 씨를 만나러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검소하시고 성실하신 게 정말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래 씨, 영래 씨, 영래 씨, 선물이에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영래 씨, 받아주세요. 아,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대 씨. 아무리 생각해도 영래 씨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걸 신고 저한테 와주실 수 있겠어요? 상대 씨. 그렇게 난 아내에게 끝내 나의 직업을 밝히지 못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도시락 안 주고 뭐해? 아, 왜 또? 당신은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비밀? 왜 난 당신 일하는데 한 번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일하는데 도시락이라도 갖고 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거예요? 아이, 당신 몸도 무거우니까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갔다 올게. 당신, 이게 뭐예요? 응? 당신 양말에 웬 구두약이 이렇게 잔뜩 묻은 거냐고요. 아이, 일하다 보면 구두약도 묻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건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다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가 임마 대충 상황 봐서 얘기를 했어야지. 아직도 숨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걸. 아이고, 나도 답답해. 임신 중이니까 애 낳고 나서 얘기하든가 해야지 뭐. 아니 근데 너는 임마 중매를 잘 쓰면 임마 술이 석지 아니라는데 넌 소주 한 잔도 안 사냐? 아이고 찬돌이가 씨. 알았어, 나중에. 옷 단벌이니까 보관 잘해야 돼. 알았지? 나 간다. 됐어.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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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닦으셔야죠. 안녕하세요. 구두 닦으셔야지. 축하드려요, 똑딱이 아저씨. 예? 김 사장님, 저 좀 보시죠. 아, 구두 닦으실게요? 아, 아닙니다. 저축상이요? 예. 이번에 저축의 날을 맞이해서 저축왕을 추천하라기에 김 사장님을 추천했는데 김 사장님이 저축왕으로 뽑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저축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그냥 은행 문턱만 왔다 갔다 했지. 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그동안에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님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주식이 또 올랐구만. 또 올랐어. 아저씨는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주식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아, 왜요?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맨날 그 은행에만 들락거리지 말고 주식 한번 해봐요. 혹시 알아요? 잘 되면 그냥 반듯한 구두빵 하나 생길지. 구두빵이요? 전 이게 더 좋습니다. 아니, 이게 구두빵보다 좋다고요? 그 맨날 그 뚫어진 양말이나 꿰매 신고 그 찬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게 좋아요? 예. 예전에 저도 그럴싸한 재화점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손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깨끗한 구두를 보면 훨씬 제 사는 기분이 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여보. 날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날 그렇게 속여왔던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랑 결혼하지 못할까 봐 그랬어.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 실망시킬까봐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거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직업 보고 결혼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요? 나 당신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나도 좋아요. 당신이 행복해하면 나도 기쁘다는 걸 왜 모르세요? 여보. 나 오늘 당신 일하는 거 봤어요. 나 당신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손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보, 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상대 씨에겐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다. 사모님 통 그 닦으려다가 공컨치도 안 오시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구두수선을 하는 것은 물론 늘 친절히 손님을 대하기 때문이다. 괜찮으시니까는 들어와요. 다른 데 바로 옆에 있긴 하는데 거기 또 틀려요. 다른 게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상대 씨는 못 고치는 구두가 없다. 자칫 버려질 수도 있는 구두도 그의 손을 거치면 쓸모있게 바뀌기에 사람들은 상대 씨를 구두 박사라 부른다. 늘 은행 마감 시간이 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번 돈을 저금하는 상대 씨. 아니요. 아유, 이차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지금도 저축하는 재미에 돈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아가씨는 뭐 항상 오면 뺑뺑 웃어. 그거 좋은 일 있는 거면 이렇지. 오시니까 항상 좋아서 그렇지.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날 그날 보면 그날 그날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다 보면 또 좀 목돈이 생기잖아요. 목돈 생기면 또 적금을 돌린단 말입니다. 또 적금이 만기가 되면 또 다 가지고 또 적금을 또 돌리고 또 적금 돌리다 보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액수가 불어나잖아요. 또 돈에 그 재미에 붙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저축하는 게 습관이 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상대 씨. 빨리 왔다. 네? 응. 저녁 어땠어? 저녁 후배 아주 먹었네. 손에 밴 구두약을 닦으며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아버지의 몸에 밴 절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넉넉하지 못한 용돈과 생활비에 아들과 아내는 가끔 투정을 부려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쓴 재미로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럼. 아, 조금 더 절약해서 내지. 이 사람 뭐 자꾸 올리지롱 된다고 용돈을. 절약해서 썼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어떻게 더 절약을 하고 살아. 응? 앞으로 돈 벌리게 더 힘들어. 점점 갈수록 아는가? 처음에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가족들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그랬지. 여보, 형님 좋았습니다. 응.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응, 뭐? 이거 신발 잘 몰라가지고. 좀 이게 좀.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두 수선 기술을 가르쳤던 상대 씨. 옛날에 했잖아. 실력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 이제 떼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엿한 구두 수선공이자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곳곳에서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 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대 씨. 인생의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는 오늘도 낡고 헌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